너희가 오늘 결혼을 일찍 하신 것 같아. 어. 지금 봤을 때 네. 시집을 일찍 가서 꽃다운 나이에 못 모르고 오늘 전시회도 대주한테 모든 것을 희생을 하고 나름대로 희생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 박씨에도 안당기주가 작년 재작년부터 신랑하고 공망이 들었어. 공망이라는 것은 서로가 지금 한 집에 있어도 나 몰라라. 언니는 지금 신랑한테 어떻게 보면 더 잘해 보이고 싶고 이제 애들 길러서 내가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신랑한테 다가를 가는데 신랑이 마음의 공망이 왔어. 마음의 공망이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집에도 정착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됐거든. 신랑이 지금 지금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 2년 전부터 신랑이 자꾸 멋부리는데 신경을 쓰고 예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핸드폰을 자꾸 감춘다든가 그런 거 없으셨어? 지금 2021년이죠? 네네.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됐어요? 한 2년 정도? 왜냐면 부부의 갈등이 들어오라고 했어. 두 분이 나가면 삼재에 네. 부부의 갈등이 들면서 언니는 네. 가정을 지금 지키고 싶어 하고 네. 신랑은 지금 나몰라라 뭔지 오춘기가 오듯이 자꾸 바람이 도는 그런 캐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언니가 우리가 이제 제2의 또 간상과 음성도 간상으로 봐요. 언니가 굉장히 고독살이 있어. 제가요? 고독살이라는 것은 고독한 걸 얘기를 하고 외로운 거를 굉장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신랑하고 네. 크게 마찰은 사실 안 보여. 마찰은 안 보이는데 네네. 신랑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막 싸움박질을 한다든가 말싸움을 한다든가 이것도 아닌 그런 건 없어요. 자꾸 신랑이 언니 눈에 벗어났을 때 행동이 옷을 신경을 안 쓰던 사람이 신경을 쓰고 또 핸드폰을 감추고 이런 게 지금 나한테 보여주거든. 이제 나이를 먹어서 조금 이제 옷은 잘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네네 애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지. 네. 근데 그런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언니 이 전시회도 대주가 이게 내년에 좀 큰 파도가 좀 나올 것 같아. 내년에요? 왜냐면 올해 들면서 언니도 뭔가가 솔직히 의심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어! 솔직하게! 아니 뭐... 그게요... 이걸 솔직하게 언니가 감추면 점을 못 봐요. 뭔가 의심스럽고 솔직히 본인이 내가 위안을 삼는 거야. 아니... 밖에만 나가면 원래 집에서도 전화를 잘 받는데요. 가끔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자꾸 정말 가끔 네 아주 가끔 전화가 좀 안 돼요. 근데 항상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심하고 그럴 거는 없거든요. 네 여자는 옛날부터 낮에는 묘조 숙녀가 돼야 되고 밤에는 양귀비가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신랑이 지금 몸에 외로움증을 언니 느껴. 그걸 잘 모르겠어? 저희 그냥 아이들도 이제 다 커가지고 그냥 오래 살았으니까 저희 일찍 결혼해가지고 오래 살아서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생각 못하고 살았고 못하고 살았지. 네, 안 하고 근데 지금 이거를 신령님이 가정을 지켜라. 난 첫마디가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신랑이 뭐 완전히 바람났다 이거는 아닌데 좀 행동하는 게 조금씩 뭔가 언니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니까 좀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확실한 거는 언니가 지금 눈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바람을 빨리 막아라 이러신다 지금. 순진해서 그래. 사실 언니가 일찍 결혼을 해서 못 모르는 나이에 애기 낳고 한 가정을 꾸리고 꽃다운 나이에 신랑만 여태까지 바라보고 해바라기같이만 왔거든. 근데 지금 신호가 지금 적신호가 조금 비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자면 집에서도 꾸밀 줄 알아야 되고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꾸며야 되고 여자도 밖에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언니가 사주 자체에서는 먹고 쓰고 하는 거는 걱정이 없는 사주야 솔직히. 근데 마음의 외로움도 지금 와 있고 공망도 와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신랑도 신랑이지만
사실 너무 순진한 그게 있다.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 언니 마음에 지금 순진한 게 있어. 아, 내 신랑은 전혀 안 그럴 거야. 이런 마음이죠. 아니 근데 진짜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뭐 진짜 뭐 그런 건 진짜 아니거든요. 봐라, 그냥 나 살인하겠어. 나 저 사람하고 싸우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근데 바람이 일단 들기 때문에 이 바람을 좀 치고 가야 된다, 우리 기주야. 그러니 대시의 전시의 대주가 오늘 큰 바람을 막으려면 우리 안땅 기주가 먼저 노력을 해야 돼. 아까 있지. 밤에 피는 매화가 되고 오늘 신랑을 감싸 안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큰 바람을 지고 갈 수 있다 소리가 분명히 들리니까 언니가 이거를 잘 해결을 해야 된다. 아 그러면 혹시 뭐 가까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좀 먼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핸드폰에 해야... 나는 지금 핸드폰이 자꾸 아까부터 어른거려 아른거려. 핸드폰이. 아니 맞아요. 얼마 전에도 핸드폰 또 바꿨어요. 핸드폰에 네. 뭐가 어플인지 아니면 여자들 만나는 그런 건지 그리고 같이 있을 시간보다 네. 그 혹시 뭐 서재나 아니면 따로 뭐 이렇게 컴퓨터시나 이렇게 하는 그 저기 뭐 일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집에? 아니요. 방을 원래 아이들 키우면서부터 그때부터 원래 각 방은 방은 따로 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즐기고 밤에 이제 따로 자니까 저희는 맞아요. 핸드폰 보는 거의 핸드폰 보고 있어요. 밤에 가끔 보면 근데 그게 뭔가 어디에 빠졌다 이 소리가 분명히 들려. 보는 건 줄 알았거든요. 뭔가 빠졌다 그러니까 네. 가정을 지켜라. 언니가 뒤를 돌아봐라. 이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은 뭐 신랑이 100% 바람났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조짐은 보인다. 흐름의 조짐은 보인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핸드폰을 아 그렇다고 뺏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있다가 근데 2년 전부터 신랑이 지금 조금 바람이 들었으니까 네. 언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랑을 지켜야지. 그쵸 그쵸. 가정을 지켜야지. 지금 사실 언니네 집 이동수 때문에 왔어. 왜냐면 터가 올해는 움직이는 턴데 지금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언니 지금 황당해 하시는 얼굴 보이시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신랑한테 이거는 큰 바람을 막자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 네. 신랑하고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서 내년에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그때 가서는 아무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조짐이 있을 때 언니가 빨리 그걸 눈치를 채고 캐치를 했었어야지.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쪽이나 그쪽으로는 전혀. 아니 이제 진짜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아니 그럼 내 신랑 내 그걸 할 때 여태까지 성실하게 살았지. 언니가 봤을 때 이 사람도 지금 외로운 중에 어딘가에 애들 다 키워놓고라면 우리가 허전할 때가 있어.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공허함이 와요. 여자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공허함이 39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언니가 순진해. 굉장히 순진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바람을 좀 막아내라 이 소리가 들리니까 돈은 걱정 없어요. 돈은 뭐 언니가 먹고 쓰고 하는 거는 걱정 없는 사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가정을 빨리 지키란다. 알았지? 근데 어떻게 뭐 따로 그러면 그냥 핸드폰만 아니야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일단은 신랑하고 둘이 있는 시간들 있잖아. 네. 남자들이 첫 번째 바람 나는 이유는 보통 여자들이 펑퍼짐 해주기 때문에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처음에 연애 시절에 근데 애들 돌다 보면 그런 시간이 없잖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꽃가루 앞에 끼고 막 옷도 막 그렇게 이쁘 솔직히 밖에 나가면은 이쁜 아가씨들이 많잖아. 남자는 눈, 뭐 시각적, 먼저 후각적, 남들보다 좀 뛰어나. 남자들이 좀,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언니가 좀 노력을 하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얼굴도 이쁘구만. 언니도.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먼저 막아가는 걸로 해보시는 걸로 하고, 올해는 이제 매매 운이 있어. 올해 이제 다 뭐 간 건 아니니까 내년까지는 좀 이동수가 있는 걸로 보여주니까. 신랑 일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년에 하여튼 소리고 외양간 고치지 마. 아셨지?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